네, 꼰트로 다져진 아름다운 청년 이규영 씨와 함께합니다. 식욕이 돌아온 이규영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식욕이 돌아오셨어요? 네, 11kg 빠졌다가 네, 많이 빠졌네. 지금 8kg 들어갔어요, 다시. 그러면 3kg 뺀 게 된 거예요, 총? 네. 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그러니까, 뭘? 아니 근데 한 달을 뭘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하긴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을밀대 사진 올리면서 너를 안 이후로 가장 오래 너를 못 먹었다 뭐 이런 거를 네. 하셨던 거 같은데 그 동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느라 일부러 참으셨다가 가신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을밀대는 줄 서 있으니까. 아 그래서 여름엔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요즘 좀 유진 식당에 빠져 있어서. 아 그러셨군요. 네네네. 네. 네. 식욕이 유진 식당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맨날 거기가 있는 것 같던데. 아, 많이 갔죠. 그렇군요. 아, 그게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좀 그때 뭐 먹으면은 계속 체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아, 있었어요. 속이 안 좋았구만. 몸이 허했네. 근데 또 계속 굶으니까 돌아오지.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디톡스가 되는 거죠. 네, 네, 독소가 네, 빠져나가고. 가끔씩 그걸 해줘야 돼 그래서. 네. 그런데 다시 식욕이 돌아왔다. 강제적으로 해갖고. 그렇군요. 꼰트를 다져줬다 그랬는데 지금 3주째 두 번 갔어요. 다질 시간이 없네요. 꼰트 하는 거 까먹은 것 같아요. 꼰트로 네. 다져지기에는 3주 동안 두 번 가셨다고요? 3주 동안 두 번 가서 한 달에 다 두 번 간다는 얘긴데. 그렇군요. 전혀 네. 다져지지가 않겠군요. 네. 이제 가면은 막 되게 어색한 거 있잖아요. 아, 예. 거의 뭐 권투향 첨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식욕이 돌아온 규영 씨 앞으로 그래도 빼셨던 뭐 그 또 뭔가 보람이 다 없어진 건 좀 그러니까 한 3kg 남은 이때 다시금 한 요쯤에서 조정을 해보시는 걸로 네, 네 한번 밸런스를 잡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식욕이 돌아온 규영 씨와 같이 진행해볼 시리즈는요 바로 잭슨 5. 네, 잭슨 5 시리즈입니다. 아, 저 이게 지금 거꾸로 났는데 다섯 개를 무시무시해요. 일단 곡괭이가 아, 농긴 같이 생겼어 진짜. 검은 검은 케이스에 검은 기타가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옷도 다 꺼멓게 입고 하고 그쵸? 뭐야 이거 다 시꺼먼데 오늘 진짜 완전 블랙이 그냥 컨셉이네. 드레스 코드 자체가 블랙이네요. 예, 거기다가 어우, 저걸. 막 유감 번떡번떡한 그리고 이 고가의 기타들이 검은색으로 쫙 여기 있으니까 뭔가 살벌해요 분위기가. 예, 무슨 조폭 같죠? 네 분위기가 예,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이 좀 그래서 좀 살벌한데 예. 저희가 이 예전에 잭슨 시리즈를 교영 씨하고 같이 했던 게 2013년이었거든요 5년 전이네요. 제가 4년 첫 네. 리뷰가 네, 미제 잭슨이었어요. 그러고요, 미제 잭슨. 잭슨. 네. 그리고 다시 미제 잭슨으로 4년 만에 네. 다시 이제 만 4년 그 만에? 예전에 그 리뷰를 저희가 추억하게 됐는데 규영 씨가 벌써 만 4년 리뷰어로 5년 차예요.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벌써 우리가 함께하는 사진도 오래됐는데. 안 올려줘요 거기. 그 제작진. 네. 네. 근데 사진도 왜 안 네. 올려줘요. 그 중간에 한번 1년 이상 쉰 적 있으시죠? 아, 예. 1년, 아, 1년 한 반년? 반년. 네, 반년 정도. 중간에 전화 한 통 안 한 적 있어요.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쪽에서 찾지 않나 보다. 이렇게 내 선생들이 선생님 잘렸어요? 규영 씨가 떠나갔던 그런 시기를 거쳐서 결국 예. 만 4년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화려한 프린트 시리즈 있잖아요. 막 그 그래픽 우주가 네, 막 그려져 네, 난리 났던 막 그런 잭슨의 또 하나의 어떤 정체성인 그런 그래픽 시리즈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까만색 잭슨 시리즈를 해볼 건데요. 아, 이거는 이게 지금 이제 가격대가 붙는다도 너무 까맣고 그래가지고 야, 뭐가 먼지 같은 거 묻으면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네. 관리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이 까만 게 웰릭 안 넣어? 웰릭? 네. 저희가 네. 지금 잭슨에서는 웰릭은 뭐 약간 좀 뭐랄까 안 어울리지 않나 이 브랜드의 그렇죠, 성향과 디자인과 그렇죠.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좀 깨지면 도장 한 1mm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네. 두꺼운 느낌이라. 자, 우리 잭슨5를 간단하게 한번 초벌로 살펴볼게요. 다 36%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527만 5천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4년 전에 했을 때는 400만원대 가격이었는데 가격이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찍어내려서 할인율을 맞췄습니다. 딩키1 첫 시간에 DK1이 337만 6천원. 두 번째 시간에 SL1 솔로이스트가 또 역시 36%에서 369만 9천원. 세 번째 시간에 SL2H 솔로이스트가 369만 9천원 36%고요. 똑같이
36% USA 켈리 KE2가 369만 9천원. 오. 마지막 시간에 크리스 브로데릭 솔로이스트 6가 364만 2천원. 이건 38%입니다 약간. 아. 할인율이 2%가 더 많아요. 저게도 비싼 기타인데 좀 더 싸졌네요. 네. 그리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그 시연 녹음을 마쳤잖아요. 네. 와, 사운드가 진짜 기가 막힌다. 정말 좋아요. 기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운드. 네. 정말 너무너무 좋고 선생님 오늘 녹음 끝나자마자 바로 명언을 날리셨는데. 네. 야 역시 미국 노래는 미국 기타 미제 기타로 쳐야 되나 보다. 미제 기타로 쳐야 되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그 짝짝 달라붙는 짝짝 달라붙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정말 그 미국 소리. 우리 아니, 우리 네. 마샬 앰프도 마샬 앰프 누가 갖다 놓은 줄 알았어. 네. 소리가 다른 게 나. 네. 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인 열어놓고 푹 꺾고 쳤는데. 네, 그냥 네. 메탈. 네, 메탈 소리. 와 너무 사운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비싼 기타 확실히 느끼는 건데 비싼 기타들은 EQ방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요. 맞아요. 아, 맞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달라지는. 달라지는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네. 막 사실 좀 짜치는 것들은 그렇죠. 막 만져서 한 소리 좋은 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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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금고 비밀번호 맞추듯이 열리는 게 하나인데. 아, 네. 이건 다 열려. 이건 금고 그냥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미. 아까 진짜 한 번도 안 만졌어요. 그냥 꽂고 바로 쳤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소리가. 정말 힘 있고 이 기본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레벨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기타 백책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이거 그 예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을 때는 요 책 제가 그때 없었고. 예. 이제 요게 나오고 지금 저희가 잭슨을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 확고한 브랜드에서 요 책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이야기 몇 가지 해드리려고 오늘 밑에서 매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잭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이제 샤벨이잖아요. 샤벨과 잭슨이 이제 어떻게 분화가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잭슨 브랜드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웨인 샤벨이 원래 팬더 출신의 엔지니어였는데. 예. 처음에 그게 기타 제조업체가 아니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업체였어요. 그게 샤벨 리페어라는 회사가 74년도에 생겼는데 이제 뭔가 기타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로버 잭슨이 기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타 만들고 회사 지분의 10%를 갖는 조건으로 77년도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78년도에 뭔가 소송 문제가 걸리면서 부도 위기에 처한 샤벨을 그로버 잭슨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벨 기타를 잭슨이 만드는 형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에디 반 헤일런이 데뷔하고 나서 막 뜨기 시작할 때. 네. 원래 초창기 샤벨 기타 쓰다가. 네. 찾아왔어요. 그로버 잭슨을 찾아왔고 아 제가 기타를 멋있는 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해갖고 잭슨하고 같이 막 이렇게 열심히 협의를 한 결과 만든 게 그 플라잉 V인데 위에 꼭지 긴 거 이거. 예, 콩코드라는. 예. 모델이 있어요. 예, 예.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쓰르넥이기도 하고 기존의 이제 샤벨들은 다 볼토넥이었는데 쓰르넥으로 만들어지면서 야 이거는 기존의 샤벨과 완전히 좀 다른 기조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로버 잭슨이 헤드에다가 샤벨 빼고 잭슨을 딱 갖다 넣기 시작한. 예.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잭슨 기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이게 이제 샤벨 브랜드 챕터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잭슨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볼게요. 좋은 책이네요. 이게 재밌어요. 잘 모르는 얘기. 이런 많고. 얘기들 되게 재밌죠. 저도 이제 그때 막 하도 많이 막 찾아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써놓고 나면 이 디테일들이 좀 이제 좀 사라진단. 네,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잭슨 기타는 결국에는 헤비메탈의 그 흥망성쇠와 함께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0년대 이제 엄청난 국산 그 미국에서는. 네, 미국. 그렇죠. 노래를 미제 기타로 치는 국산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한우 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잭슨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산 커스텀 브랜드로 입지를 이렇게 쫙 다지다가 90년대에 헤비메탈이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잭슨도 미친 듯이 이렇게 쇠퇴기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2002년도에 팬더가 잭슨을 인수하게 되는데 근데 이 팬더가 경영 방침이 되게 유연해서 잭슨을 자기네들이 먹었지만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 경영권 뭐 최종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니네가 잘 운영을 해. 네. 하면서 잭슨은 그냥 잭슨의 기조 그대로 아직까지도 메탈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때 그 시절 잭슨으로 쭉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잭슨의 브랜드 스토리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역시나 제일 유명한 제품들은 솔로이스트랑 딩키예요. 예, 그렇죠. 딱 보면은 그냥 잭슨 그 들어가면 있잖아요. 예, 1번이 솔로이스트고 2번이 딩키입니다. 예. RR. 예. RR. 그래서, RR. 그, 예. 그래서 예. 거기서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 같이 할 켈리 시리즈도 거기에. 예,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이 USA 셀렉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 라인급에. 그렇죠. 있는. 예. 모델입니다. 뭐 물론 커스텀 셀렉트 모델도 있기는 있는데 있겠지만, 네. 이 USA 시리즈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잭슨에서 살 수 있는 최상위 기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잭슨의 브랜드 스토리를 또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저희가 뭔가 뭐 좀 특색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할 때는 가끔씩 요거 기타백을 통해서 예. 저희가 간단하게 브랜드 스토리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딩키예요. 이게 딩키가 DK1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요 모델이 이름이 딩키 깜찍하니잖아요. 깜찍하니. 예, 이름 듣고 그냥 상상했다가 큰코 다치는 기타죠. 깜찍하게는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빼고. 예. 아, 요것도 참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슈퍼 스트릿이라는 말이 처음에 솔로이스트의 등장과 함께 거의 나온 말이란 말이죠. 80년대 초반에.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잭슨의 그 어떤 제작 기조가 그때 스루넥이었으니까 네. 스루넥 말고 이런 기조에 똑같이 볼톤을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시장 수요에 맞춰서 만든 게 그 슈퍼 스트릿의 볼톤 버전이 딩키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라이벌 구도가 생기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이스트는 그 세이무어 덩컨의 패시브 픽업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EMG 8185의 액티브 시리즈를 사용을 하면서 네 개 접합에서 오는 사운드 차이와 픽업에서 오는 사운드 차이. 액티브냐 패시브냐 차이. 그래서 약간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솔로이스트가 좀 날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좀 약간 톱 같은 느낌이에요. 아. 좀 네, 미들에서 하이가 살아있는 조금 더 든든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톱날이 살아있는 네 미드의 사운드로 강조된 DK1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 네, 미국 노래는 미제 기타로 치자. 네, 미국. 네, 337만 6천 원의 가격이고요. 엘더바디의 볼톤 쿼터스톤 메이플 스카프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에보니 지판이고요. 잭슨 쉴드, 네,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42.86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락킹 너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뭐 규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샤벨에서 이제 잭슨으로 넘어오면서 그 샤벨 잭슨의 가장 대표적인 그 스펙 중에 하나가 혼합공률이죠. 예. 근데 그 혼합공률도 딱 보면은 거의 다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거의 다 이겁니다. 그 혼합공률 가지고 있고요. 전보 24플랫 그리고 648mm 스케일 길이의 EMG 8185, 네, 액티브 험버커 시리즈 픽업 그런 거 안 되는데 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way 토글 스위치, 플로이드 로즈, 더블 락킹, 2포인트 트레몰러 브릿지. 이거 저희가 그때 드렸던 이게 400만원대 초중반대 가격대 저희가 드렸던 점수와 한 줄 평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그래픽이 아쉽다. 네. 왜냐면 그래픽이었으니까. 네, 네. 너무 아쉬웠어요. 뭐 이상한 네. 그림. 선생님은 3점을 주셨고요. 저는 덩컨과 EMG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네. 4점 드렸고요. 교영 씨는 이게 진짜 잭슨이냐대로 4.5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영 씨는 그때도 이 네. 미제 잭슨의 사운드에 엄청 감탄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그런 뭐 그래픽의 문제도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점수를 좀 다르게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신체 검사 해볼게요. 신장이? 네, 키가 98.5, 98로 봐야 될 것 같아요. 98이죠. 그냥 98. 네, 98. 요렇게, 이렇게 눕혔을 때 딱 사이즈가 네. 98이 나오고요. 무게는 적지는 않은데, 또 막 대단히 무겁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께 재볼게요. 44, 12인치. 돌려주시죠. 44, 76. 이것도 어느 정도 네, 좀 두툼해요. 있네, 있는, 네. 있네, 뭐가. 킬로그램 적어주시죠. 예. 교영씨 요새 승률 많이 떨어졌어. 30%대예요. 분발하시죠.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한가 하는 거지. 연말에 선물 준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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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몇 대 몇? 야, 66678. 대박이네요. 탄착권 오늘 너무 훌륭합니다. 뭐야? 선생님. 아, 선생님. 와, 아. 선생님 요새 무게 와, 장난 아니네요. 무게 디테일. 딱 맞죠. 3.70이요. 뭐 약간 뭐 조금만 더 힘 쓰셨으면 퍼펙트 나올 뻔했어요. 어쨌든 완전 무겁진 않은데 꽤 막직한 정도의 그런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마샬과 오렌지를 연결해 놨는데요. 락커버브랑 JCM 2000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렌지부터. 볼게요. 어우, 힘차다.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끝에 네. 있습니다. 맨 끝에. 너무 커요. 근데 EMG는 항상 네. 약간 좀 이거 약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EMG는 아우 커. 그래도 커.
뭔가 잭슨의 크림톤 같은. 자, 마샬 크림. 그리고 던컨이랑 또 다른 거.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 뭔가 약간 톤날이 이렇게 삼성이 네.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크림톤의 입자감이 있어. 예. 근데 막 세긴 센데 듣기 싫진 않아요. 아, 좋아요. 네. 그쵸, 저런 식으로 막 모듈레이션 계열 묻혀갖고 세팅하면은 예쁜 소리 나옵니다. 또 오렌지 게인 아 진짜 이게 뭐 클린턴도 클린턴이지만 그냥 앰프 게인에다 그냥 푹 꽂히는 그 사운드가 네. 와 차원이 다른 게인톤이에요 진짜. 혼나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좋다라는 게인톤의 사실 최초의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원래. 네, 원래 이게 진짜였어요. 아 정말 좋네요.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트루퍼 들려드릴게요. 아이언 메이전 트루퍼. 네 트루퍼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뭐 하죠 뭐? 야, 뭐 근데 한번 그 마샬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그 저 이거 딱 예. 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쳐보면은 그 솔로 톤 짝 치면 아 하고 있는 게 아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싹 말리. 비싼 기타들 딱 들으면 그렇군요. 네, 딩키는 좀 덜한데 아까 솔로이스트들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아오. 네, 비싼 기타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오 아오 막 이런 게 톤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서. 근데 막 좀 괜찮은 기타인데 싼 기타들 있잖아요. 뭐 SG나 이런 건 좀 덜하거든요. 그런 게 좀 덜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좀 대놓고 막 나와가지고 아오 아오 막 그렇군요. 네. 네.
요거를 꼭 해야 되겠네요. 요걸 네. 요걸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되겠네요. 네. 기본 톤 자체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훌륭한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아이언 메이든이 잭슨으로 녹음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트루퍼를. 그렇죠. 그래 했을 수도 있고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저씨 누구지? 그 아저씨 그 잭슨에서 나오잖아요. 네, 잭슨에서 나오는데 네. 이 그거 트루퍼의 트루퍼를 이렇게 녹음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TS9 밟고 이렇게 마젤에다 끼고. 그렇지 그런데도 트루퍼에서 나오는 소리랑 똑같아. 네, 그냥 뭐 이게 소리가 톤에 톤이 이만큼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나 봐. 그때 당시에 어떤 사운드에 그냥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네. 그럼 그때 당시 기타 잘 만들었구나. 정말 좋은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스트랫에 우리는 기준을 듣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스탠다드입니다 완전.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제가 너무 아이바네즈에 많이 익었나 봐요. 네. 내가 좋아하던 소리는 이건데 요즘 아이바네즈 들으면 좋네, 어, 좋네 막 이랬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잭슨을 하나 사고 싶네요 진짜. 저랑 어울린다면. 네, 어, 잭슨은 뭐 근데 정말 교영 씨가 쓰시면은. 네. 어 플라잉독의 그런 음악적인 색깔과 아주 뭐 찰지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아, 소리는 맞는데 그, 너무 네. 모양이 안 맞아갖고 모양이요? 네. 살을 다시 한번 빼보시는 걸로 모양 저거 괜찮죠? 식욕을 다시 한번 잃어보시는 익스플로러 걸로 익스플로러 같이 생겨서 저 인바디 재면은 네. 94kg부터 정상 체중이라고 나오던데 그럼 얼마나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한 20kg 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 저기 교영 씨가 등치가 크고 이게 뾰족뾰족하니까 또 이렇게 언밸런스한 네. 그런 맛이 또 있는 거야. 어릴 때 많이 썼죠. 근데 그렇게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샤벨도 쓰고 잭슨도 쓰고. 다들 여러분 밑에 댓글로 교영 씨하고 잭슨이 좀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용기의 댓글 좀 달아주시면 교영 씨가 잭슨으로 이제 다음 플라잉도 앨범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1910화입니다. 1910화에 바이탈 오디오의 파워서플라이 VA-01 모델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기술고문관 강일 씨가 나와서 열심히 또 리뷰에 참여를 해주셨죠. 네 여기 그거 보고 저 그거 오늘 사려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파워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아 그거 진짜 좋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네 윈스턴 저질님이 중소규모 페달보드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이게 딱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페달보드 지금 짤 생각하고 계시는데 뭔가 너무 하이엔드도 아니고 내가 뭐 여러 번 맞춰봐서 대단한 뭐 어떤 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네. 되게 많은 파워가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이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거 저희가 이 잭슨5 시리즈에서 앞에 세 개는 예전에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지름평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네. 뒤에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모델들만 한 줄평과 점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드릴게요. 미국 노래 좋아하시면 빨리 사십시오. 네. 요즘 막 페달보드 막 이만하게 하고 뭐 앰프 사고 막 그러잖아요. 네. 드라이브 톤 제대로 내려면 이거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페달보드 네. 이만한 거 필요 없고 네. 드라이브 톤을 제대로 내려면 이거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한 주평도 정해져 있는데요 거의. 네. 더 슈퍼스트랫 액티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트랫 액티브 네, 다음 패시브. 시간에는 더 슈퍼스트랫 패시브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슈퍼스트랫입니다. 더 슈퍼스트랫입니다. 네 뭐 딩킹 뭐 엄청나네요. 첫 시간부터 저희 뭐 이게 또 미국 소리에 또 흠뻑 빠져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솔로이스트를 통해서 그 패시브 미국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미국 소리 버전 1, 버전 2가 쭉 이어질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솔로이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